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입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언제나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사복음서의 예수님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써보낸 네 편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네 권은 사실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이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두 권의 책이지만 통으로 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다룬, 즉 교회론과 기독론을 기록한 한 권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기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룬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로 한 권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실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라는 것을 가르쳐준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로 한 권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43일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에베소이고 등장인물은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에베소는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로 로마 제국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였으며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둘째 에베소는 BC 133년 로마 제국에 점령당한 후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셋째 에베소는 AD 1세기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부도덕한 직업들이 성행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첫째 바울의 에베소에서 2차 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특히 3차 전도여행 때에는 바울이 3년 정도 머물며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둘째,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집필했습니다. 셋째,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3차 전도여행 때에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넷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볼로, 두기고 등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다섯째,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의 활동 중심 교회가 되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식어진 사랑과 니골라당의 행위로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낼 때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 교회가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생을 바쳐 교회를 위해 일했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와 결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기독교가 무엇이며 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의 참 진리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 답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전달자는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여러 교회에 바울의 사정을 전하고 또 교회들의 사정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전달자였습니다. 또한 두기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두기고는 바울과 뜻을 함께했던 귀한 동역자로 바울이 급히 디도를 부를 때에도 두기고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가르쳐줍니다. 또한 바울은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바로 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는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이 써보낸 이 내용이 교회론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의 내용은 바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진리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구원받게 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사건 이전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시고 인간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며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알려진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똑같이 상속자이자 지체이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계심을 믿고 사랑으로 그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들에게도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의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 크신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비밀이 그들의 마음에도 충만해지기를 부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